묻지 말아요. 고맙습니다. 아는 사랑님, 우리 자녀분 멋있습니다. 마이크 베이스로 빼주세요. 마이크 베이스만 빼버리세요. 가슴에 묻지 말아요. 어차피 묻을 거야. 그냥 세월이 번져버려 날 두고 가버린 사람. 멀리 발자욱처럼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고맙습니다. 사랑은 바보, 추억은 바보, 하나도 지울 겁니다. 가슴에 묻지 말아요. 세월에 다 던져버려요. 비껴가는 사랑. 고맙습니다. 울지 못해 웃어도 빨리 울려. 고맙습니다. 비사님 가슴 한 곳이 피어있니 채우지 못한 사랑아. 많은 사랑님 고맙습니다. 기억하는 인연이라면 세월 속에 묻어야 하지만 사랑은 모두 주는 거라면 추억마저 주어야겠지. 형님 고맙습니다. 빨리 왕쾌 되세요. 천리봉기 박우철 선배 이 양반 박수 쳐서 같이 님을 찾아 철룩이 보고 싶어 내가 와도 산만 보는 걸 내가 혀내고 사랑을 비싸 한 번 마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철리몽기 내가 왔다 호라소리 이만큼 돌아와요. 잊지 못했던 사진 그날 같은 세월 가도 촉촉은 그리우는 마음 따라 흘린 말 몸에 이게 불려오는데 돌아와 다시 돌아와 돌아와 내게 다시 돌아와 돌아와 다시 돌아와 돌아와 내게 다시 돌아와.
전파입니다. 17년 전에 이쪽이 개발되기 전에 저쪽 위에서 이쪽의 음식관 사장님이 제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 덕에 대한민국의 각설이가 864명입니다. 등록돼 있는 분만. 유일하게 북한이라는 데 초대를 받아서 전파리 최초로 북한의 김정일 그 국방부 장관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북한을 17년 전에 갔다 왔는데 이제 꽃다발 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전장님. 세상에. 그거 빠졌다. 미리 얘기하지. 이런 거 줄 때는 그냥 제 계좌번호로 개인적으로 넣어줘. 제 새끼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잖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담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광대가 어떻게 사복을 입고, 근데 저는 17년 전부터 기타를 메고 좀 남들 틀리게 사복을 입고 각설이 했습니다. 대급방에다가 정말 부럽죠? 여러분도 각설이 하세요. 내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잊지 않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거 2만원만 빼주셔요. 우리 친구자 음식관 사장님하고 맥주 한잔 먹고 가야 돼. 14년 만에 여기 오니까 정말 많이 변했네요. 우리 동구청이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쪽이 다 벌판이었죠, 그죠? 여기 밑에 가면 장어집도 있었고. 근데 14년 만에 오니까 너무 변해가지고 여기를 못 찾았어요. 저기 해수욕장이 있는 줄 알고 거기서 헤맸어요. 여기 와있네. 터도 넘고 너무 좋네요. 어쨌든 제 친구 덕에 울산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저 각설이라고 해서 이 시대 마지막 남은 광대니까 저 새끼가 어떤 노래를 할까? 나훈아보다 노래 잘할까? 남진선생보다 잘할까? 그런 기대는 버리시고 그저 이 뜨거운데 여러분도 와주셔서 고맙는데 고마우신데 이제 여러분에게 재롱을 떨려고 이 시대 마지막 남은 광대가 사복을 입고 지금부터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1시간 18분만 열심히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촬영! 준비됐으면 박수와 함께 떠날 수 없는 당신 김상배 나이트클럽의 황제 이 시대의 황제 김상배 선생님 노래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나를 위한 멋이
2시간씩 공연해요. 제 실방 많이 들어오시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이 더운데 너무 보잘것없는 이 각세들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놔두잖아요. 혹시 저는 왜 전파리는 얼굴도 괜찮고 가수해도 되는데 방송은 안 타냐. 근데 저는 방송은 절대 안 탑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안 들어오잖아. 죄송한데요. 음악 중에 제일 밑에 보면은 이쪽의 지역의 최고의 멋진 가수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나훈아 선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경상도 말 맞지? 됐나? 경상도가 딱 확 끄네. 여자를 만나면 됐나? 됐다 하자 톡 끝나. 하나 더 늘었다네. 한 번 더 할까? 전라도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땅끝 사람이거든요. 여기 끝나면 어제 엊그저께 장흥 끝나고 이제 또 올라왔어요. 여기 끝나면 여기 구포 또 해수욕장에 다음주에 또 이틀간 3일간이군요 또 있어요. 그 누구하고? 버드리 호레이 씻고 갈 그 옆에 내하고 징그러 죽겠어. 아니 조금 쉬고 싶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17년 동안 각세를 했으니 돈 안 벌었겠어요. 그죠? 사실 많이 여러분 덕에 정말 엿 많이 사주셔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에 강남의 타워팰리스 54평 살아요. 영심아가 내 밑에쯤 살고. 잘했죠? 단 흠이 있다면 명예가 내 명예로 안 되어 있고 나무 명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통기타 메고 신나는 거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신나면서도 우리 나훈아 선배님의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노래 메들리 몇 곡 하고 박수가 나오면 통기타 메고 7080 하고 아니면 시간 때우다 내려가겠습니다. 촬영! 준비됐나요? 너와 나의 고향! 가겠습니다! 경연! 음악을 조금만 들으세요.
이걸 두 달로 살 논쟁이나 중국산 보는 것을 들이 옆에서 그래. 박수 한번 쳐주시오. 나 한 얘기인데 옆에 친구 돈이 없지. 친구하고 같이 아니지만 보는 걸 친구 되는 손질합. 너무 많이 주셔서 내일까지 나눠주죠. 너무 많이 주네요. 우리 어떻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이크 베이스가 너무 많이 들어요. 북북에 마이크를 제 위에 고음을 올려주시고 베이스를 들으세요.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형은 이빨이 왜 다 빠졌어? 그만 줘. 하여튼 여자들은 이빨이 빠진 남자들하고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빨 빠진 남자들 하룻밤 자잖아. 젖꼭지 끼었다면 뒤져버려 잘못아. 우리 이재조 아시죠? 17년 전에 저하고 같이 여기서 공연했던 그 중에 나타사 10을 넘은 새끼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갔고. 아니 닦으지 마셔. 아니 왜냐면 닦으지 않아야 돼. 왜냐면 불쌍해 보여야 멍청한 만원이 더 나오지. 저렇게 되고. 고맙습니다. 우선 요만한 얘기고요.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울산에 17년 전에 왔다가 정말로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들도 이 생활을 하면서 이재주 선배님은 저하고 아이고 또 누가 고흥의 부분이 아이고 배탄을 하고 너무 고생 많은데 아유 김원정님 고맙습니다. 30만원씩이나 그리고 오뚜기님 내일 생신이라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게. 마리 사랑님의 우리 자녀분들이 여기 놀러 오셔서 제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까 그 손자한테 세상에 7살 묵은 놈한테 내 킥 받아보기 처음이네. 오, 쪽팔려요. 네, 감사드리고. 네. 여기 오시지 못하는 우리 유튜브 팬들이요.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아, 사담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 울산은 끝나고 한 3년 후에 버들이라는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꾸러기 팀을 만들어서 한 4, 5년을 하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방송해서 우리 후배님들과 선배님들과 같이 하고 또 축제가 여러 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시골로 뭐 날이 뜨거워하고 그죠? 너무너무 고맙고 잼버리도 어지간하면 뜨거울 타지 말고 가을에 하고 저 우리 단장님 내년부터는 여기 축제를 가을에 가을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봄까지 계속 해보라. 그러면 뜨겁진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거기 가면은 메들리 들어갔나요? 예? 뭐라고 써졌다고요? 아니요, 그 위로 올라가 봐요. 전파리는 절대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시간을 때우되 꼭 색다르게 합니다. 남들이 하는 거는 안 합니다. 성질이 지랄 같아갖고. 그 기타는 좀 이따 올려주세요. 이게 기타 한번 하려면 우르니까. 자, 기타 이제 올려주시고 좀 이따 올려주세요. 이번에 메들리로 한번 엮어봤어요. 우리 목로주종 우리 이태원 선생님의 권위 이사 가던 날 이런 노래를 주고 갈게요. 일찍씩만 엮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괜찮죠? 예,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연세가 30대 후반이 안 계셔. 전부 다 30 초반이야. 예,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맞는 노래 준비됐으면 포크송이라고 해서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아시고 같이 따라서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1, 2, 아름다워
내 어린 친구야. 어느 날도 그곳에서 빨리빨리 웃게. 멀쩡하진 친구 내 어린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으로 찾아오라. 그렇게 마주 앉아서 그렇게 부딪혀보냐. 가장 멋진 목소리로 기원하는 말, 가장 멋진 웃음으로 받아해줄 때 눈물도 못 넣어주려 그 바람 속에 30도 내게 뜨니 그대를 안다. 오! 한번 이태원 선배님 본인 박수면서 같이 보여요. 하고 앵콜이 나오면 님의 향기란 노래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어이구 누가 이렇게 많이. 어이구 곽기수님 일산. 어이구 고맙습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 새끼들 없을 때 줘야 삥땅을 치지. 그래요 두 개만 향기야 이거 두 개만 나 좀 이따 쓰란다. 왜냐면 오늘 우리 누구 저 생신이라는데 통이 다 떨어졌어. 그 초코파이가 비싸더라고. 두 개만 삥땅 칠게. 깡통한테 다 허락 받았어 시키야 모르니까. 그래 좀 이따 나 5만 원 주면 되잖아. 깡통한테 얘기했네. 그 새끼 아주 나쁜 새끼야. 이번에 장리에서 엄청 벌었다 엄청. 근데 이재주 10세가 좀 힘들게 해서 그렇지. 자 7080 한번 더 날리고요. 저는 시간이 1시간 원래 2시간 하는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땀도 너무 나고 나서 한 10분 15분만 할게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흘러간 옛 추억의 노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7080으로 다 몰리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걸 또 내일 또 쓰려고 그걸 가져가냐 취재실이었대.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노사연 선배님 노래부터 시작해서 돌고 돌아가는 길로 해서 메들리로 열 것 한번 달리고 그 다음에 저는 여술파입니다. 그때 팔 때 여러분은 그때 도망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가기만 가봐. 나 엄마들 쫓아가서 젖꼭지 물어 뜯어 못하네. 아주 장흥에서 내가 여자 아주머니들 젖꼭지 네 개나 물어 뜯었네. 자 미커나 말거나 신한 노래 먹겠습니다. 돌고 돌아가는 길, 그 다음에 바다새, 그 다음에 숨바꼭질, 그 다음에 내가 나 어떻게 아주 주옥같은 노래로 묶어봤습니다. 차렷! 경기!
내 사랑, 나를 보호하고 격려하고 가겠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거는 정말 하늘이 맺어준 것 같네요. 맞죠? 여러분들이 건강하기에 저도 아직은 건강했기에 저도 SK그룹에 다니다가 성경 다니면서 97년도 IMF 보면서 명예퇴직을 과감하게 하고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처음 공연했던 데가 울산이에요. 일산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 맞죠? 옛날에 각설이들 세 팀이 왔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음식관 사장님이 내 친구인데 제가 이분을 도와주러 온 이유가 있어요. 항상 돈을 벌면은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무이탁들 할머니들에게 남에게도 사다주고 그래서 저희가 저도 그 은공을 갚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저쪽에 있어요. 사장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오. 파이팅 한번 파이팅! 네, 그리고 이왕이면 술 많이 잡수지 마시오. 술을 몸에 안 줘. 오늘부터 딱 소주 7병씩만 먹자고. 그리고 안주를 많이 잡수시오. 그래야 매출 있다.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집 사장 저 새끼가 시켜서 한 거예요. 예, 1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각설이를 10년 하는데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장부의 신 박세진 씨 알죠? 이분이 버들이 제자인 줄 아시죠? 장부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여기 정설에서 해바라기 축제인데 앞에서 그 인간극장 나와가지고 시큼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명함을 해놔주고 버들이를 찾아가라. 너 각설이 해라. 그래가지고 그 인연이 돼서 오늘의 박세진이가 뜬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어디 가든지 자랑을 해요. 좋은 일은. 근데 그 세계를 떴는데 시부라 나는 못한지 몰라. 그래도 회남장님 아유 고맙습니다. 양주에서 아이고 품바라우님 안 해도 되는데 이 뜨거운데 오토바이 타고 택배해가고 시부라 돈 얼마나 문다고 5만원 주시고 이런 정신을 우리가 가집시다. 오케이? 우리 어머님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돼. 그래야 각세들한테 돈 갖다 줄 것 아니야. 그지? 아파보면 안 돼. 야, 오늘은 돈 안 갖고 온 사람 괜찮아. 내일 올 때는 현금 없어도 괜찮아. 집에 있는 집문서나 땅문서나 갖다 주시오. 그럼 한 방에 끝. 정말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베푸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저도 각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부자는 안 됐어도 자식들 좀 많이 키웠어요. 예. 그래서 저도 좀 베풀려고 여기 앞에 우리 아버님 보니까 혼자 오신 것 같은데 가시면서 맛있는 거 사다 주시오. 그리고 야 미안한데 그 호박엿 제일 아버지 이빨이 없으니까 제리 두 가마니 주시오. 제리 두 가마니. 나 이거 팔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이고 두 개 만들어요. 아버님 그게 병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고 형 그러고 남의 것을 공짜로 보면 안 돼. 역값은 줘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 나처럼 나는 받고 뺏은 게 아니야. 아버지가 이거 사주니까 형 좀 이따 미안해. 좀 이따 내 한 번 줄게. 뒤로 와. 그래서 인형 음악 큰 게 지금부터 제가 기타를 메고 7080 오리지널 사운드로 나 어떻게 그대로 그렇게 세상 모르고 산다라 I will away to 이란 노래를 세 곡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대신에 저희들은 저 여기 서 있는 전파리는요 저 무대에 올라와 있던 저 현금은 제 기름값입니다. 제 개런트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40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낮부터 이분들은 오직 저 이것을 팔아야만이 자식들을 내게 살려요.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한데 내가 돈이 없으면 일어나서 가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박수만 쳐도 돼. 동일하게 없다가도 있다고 저지랄이요. 진짜 박수치고 있으면 안 되지.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세상에 오래 살만 건강해야 돼. 왼손을 하나 올려주시오. 왼손을 한번 쭉 올려줘봐. 왼손. 예. 왜냐면 아프면 안 돼. 저한테 얻어 이것도 하나의 식이요법 중에 하나고 건강 비결. 왼손을 쭉 올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내려. 이렇게 옆으로 내리면 안 돼. 오케이. 이거 앞으로 못 내리면은 조금 이상해서 건강이 안 좋아. 다음은 오른손. 오른손을 쭉 올려. 손바닥을 쭉 펴. 그리고 천천히 내려. 그래갖고 내리는 손을 자기 호주머니 손에 들어가. 그리고 얼른 마늘 씻어낸다 실시. 그리고 저희들 사실은 지금 시절이 그리워지면
기쁩니다.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뿐이라고.
소름한다. 오른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에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난 이렇지 고맙다요. 바다가 모양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휴 군남님 바쁘실 텐데 등남하셔가지고 손잡으셔가지고 이비 오늘 처음 보러 갔대요. 유리관에서 처음 그 안아보는 기분 나는 많이 해봤죠. 왜냐면 내가 바람을 많이 피워와서 고맙고요. 좀 더 여러분에게 더 멋진 공연을 좀 준비했으면 좋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멀리서 서울에서 또 대구에서 우리 각설이 하신 분들이 이 더운데 모든 걸 주말이라고 여러분 즐겁게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숨 좀 돌리고 돌리고 마지막 시간에 시간이 되거든 기타를 메고 7089만 더 하고 안 되면 내일 9시에 다시 한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는 바람을 잡는 술집으로 얘기하면 현관에서 1번 웨이터 조용필입니다 요렇게 하는 사람이 야, 지금부터 누가 나오냐? 아 그래요? 네 우리 방글이니 그래 고추 하나 조개 하나가 나오게 나 그지 왜냐면 예, 나 제가 고추하고 또 고추하면 힘들다 그지 예, 분위기가 그래 자 얼굴이 참 미인이죠 우리 각색에게 대해서는 세 분이 있어요 미인이 방글이 방댕이 방자 이 세 분이 최고 잘생긴 분들이에요 아 방자 그 새끼를 빼고 아 진짜 짜증나네 자, 멋진 시간 가지시라고요 멋진 주말 되시라고 전파리 함께 했습니다 박수 하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